오랜 기간 고깃집을 운영해온 덕에 고기 반찬만큼은 자신 있다는 주인장. 30년 내공의 레시피 개봉 박두! 먼저 양념이 잘 배게 하기 위해 풍미가 좋은 목살 부위에 촘촘히 칼집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때 사이다를 가져와 고기에 붓는 주인장! 아니, 갑자기 사이다를 왜 넣는 거예요? 사이다가 탄산과 설탕이 있기 때문에 핏물 빼는 시간이 단축돼요.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 때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레몬입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을 만드는 주인장의 두 번째 비결. 씨를 제거한 레몬을 껍질째 갈아 고기를 재워 놓으면 부드럽게 연육작용을 해줘요. 레몬의 강한 산성이 연육작용을 도와 고기가 더욱 부드러워진다는데요. 정말 레몬이 고기의 연육작용에 도움이 될지 실험해봤습니다. 배즙도 막는 자는데. 레몬에 고기를 담그고 30분이 지난 후 고기의 상태를 비교해봤는데요. 우선 배로 재운 고기를 관찰해볼까요? 육안으로 보기엔 고기의 색과 질감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반면 레몬에 재운 고기의 색은 더욱 옅어지고 만져봤을 때 질감에서 큰 차이를 느낄 달라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장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맛을 사과와 배로 내는데 저는요, 포도로 건강한 단맛을 내고 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포도 껍질을 거침없이 벗기는 주인장. 이때 텁텁한 맛을 없애기 위해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알맹이만 갈아서 쓰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간장, 물, 다진 마늘과 생강, 맛술, 참기름까지 넣어 잘 섞이도록 저어준 후 고기에 부어 하루 동안 숙성시켜주면 포도로 천연 단맛을 낸 주인장표 돼지갈비 완성입니다.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노키가 무섭게 가장 먼저 동의하는 돼지갈비. 고기 반찬 제일 좋아요. 이 집 돼지갈비는요, 최고입니다. 이어서 선보이는 주인장의 두 번째 고기 반찬, 바로 닭갈비입니다. 닭고기는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내주는데요. 그러던 그때 주인장의 수상한 행동 포착. 냄비 안에 숨겨진 정체불명의 재료? 이거 파인애플 아니에요? 닭의 잡냄새를 없애고 연육작용을 해줘요. 흔히 쓰는 우유나 맥주가 아닌 파인애플을 우려낸 물로 잡내를 제거한다는 주인장. 파인애플 특유의 향이 그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번엔 양념입니다. 붉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 고추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다진 생강까지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수상한 초록빛 액체를 넣는 주인장. 이거 비법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양파, 청양고추, 대파를 갈은 즙이에요. 주인장만의 양념 비법. 양파, 청양고추, 대파를 믹서에 넣고 갈아준 뒤 면포에 거른다. 이 상태로 양념을 하면은 걸쭉하고 텁텁한 맛이 나요. 그런데 이걸 짜서 즙만 쓰면은 깔끔한 맛이 납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으로 만들어낸 양념장을 닭과 함께 숙성한 뒤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려 양배추, 당근, 깻잎 등의 재료를 넣고 살살 볶아주는데요. 이때 단호박을 넣어 닭갈비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게 주인장만의 노하우라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주인장표 닭갈비 완성!